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강윤성 편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야 매주 빠져있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봤는데 참 다양한 범죄자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더 느꼈습니다. 이 강윤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매스컴 통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호 관찰 중이었던 성범죄자였죠. 전과 14번. 그렇죠. 그뭐 성범죄뿐만 아니라 절도, 뭐 강도 이런 것들로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한 상태였던 이제 전과 14범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 중에 이 발찌를 끊고 8월 26일, 29일 이틀에 걸쳐서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강윤성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직접 면담하지 않은 사람의 이런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원칙에 위배되긴 하는데, 워낙 공익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자문을 좀 맡으면서 받은 정보들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윤성을 설명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수준 낮은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수준 같아요. 낮은 소시오패스. 네, 일단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나눈다면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로 그래도 좀더 나눌 수 있고,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타고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고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반면에 이제 소시오패스는 공감 능력을 연기할 수 있고 조금 더 계획적인 범죄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공감 능력이 있는 척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강윤성이 2010년에 쓴 책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쓴 책인데 제목이 후회 없는 3입니다. 저는 읽어봤는데 진짜 읽으면서 약간 저도 움찔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릴 뻔했어요. 이 사람 진짜로 좀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인데 환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정신과 의사라 금방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책에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에 대한 뭐 후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뭐 양심적인 모습, 공감 능력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적어놨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런데 사람을 원래 평가할 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말하기는 쉽죠. 그렇죠. 예, 근데 저런 수준의 이렇게 말과 글로 표현해놓은 저런 수준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반복된 강력 범죄는 절대로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합리화를 많이 해놓았어요. 반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결국엔 이런 불우한 환경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갇혀있는 동안에 내 가족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이런 좀 자기 연민에 가까운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에 대한 대목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딸 아이에 대한 언급들 있죠. 초경을 이제 막 시작한 딸 아이가 이제 단칸방에서 뭐 지내는데 굉장히 핍박받고 있고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가족 관계들을 들어봤을 때 딸은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양심이 아닌 가짜 양심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강윤성이 검거되고 난 다음에 수사 과정 중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검사에게 사형 후 구형해달라라는 뭐 그런 방법으로 속죄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정신감정을 신청을 해서 형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이뤄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계속 가짜 양심을 연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감형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들이 그렇죠.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근데 체포되고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는 더 죽이지 못해서 막 한이다라면서 오히려 상반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취재 중인 기자들 향해서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제 감정 조절이 굉장히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 연기하는 모습이 나올 여력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저희가 이제 수준 낮은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드 셜록에서 이제 셜록 홈즈를 떠올리게 되죠. 감정적으로 공감 능력은 굉장히 좀 메말라 있지만 굉장히 냉철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이렇게 조종하거나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강윤성은 그런 모습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범죄가 저질러진 과정들을 보면은 어떤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빗겨나가는 그런 소시오패스의 범죄 유형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번 살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 살인들은 보통 이제 사이코패스들의 범죄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래서 좀 고민이 저도 됐는데 이거는 소시오패스가 충동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지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짜 공감 능력을 연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윤성을 설명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허풍쟁이 나르시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윤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어쩌면 이 나르시스트라는 단어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고한 글들이나 어떤 편지들 그리고 녹취록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과시적인 면모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자신을 굉장히 알아보고 뭐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올해 출소를 하고 난 후에 수감 시절에 연이 닿았던 외부에 있는 강사와 통화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통화 내용에서도 굉장히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스타트업하고도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맞아. 예전에 만났던 뭐 어떤 교도소의 센터장하고도 뭐 내가 한번 찾아가가지고 만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부풀리는 굉장히 자기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를 막 애써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그래서 나는 몇 달 뒤에는 타워 팰리스에 돈을 벌어서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 네 그렇죠. 허풍에 가까운 약간 좀 맥락이 없죠. 근거 없이 그냥 막 난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이 과거에 뭐 교도소에서나 아니면 옛날에 잠깐 일했던 만화 프로덕션에서도 왕따를 당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만화 프로덕션에 찾아왔던 여대생들이 다 자기만 좋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했다. 교도소에서 범죄 예방 책을 적으니까 이 책이 출간되면 자신들이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못 저질 거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따돌림 시켰다. 둘 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너무 과대한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범죄 예방 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윤성이 2007년 9월에 노원구청장 앞으로 이런 범죄 예방법을 담은 글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민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 인쇄물에 실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도 라도 굉장히 좀 어떤 나르시스틱한 측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마지막에 글에 이래요. 구청장님께서 다른 범죄 예방책을 원하신다면 그 역시 대비책을 보내드리겠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무슨 나는 제갈공명이어서 다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얘기만 해라. 좀 너무 허풍쟁이스러운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얘기하는 도덕적, 지적 우월감을 표현하는 은근히 표현하는 부분들이 책에도 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족들을 이제 원망하는 영치금을 충분히 안 넣어준다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 죄를 지은 당사자보다 가족이 더 마음 아플 텐데 그걸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범죄자들끼리 사이에서도 아유 저 한심한 것들, 저 가족들의 마음도 모르고 라고 스스로를 좀 격상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도 부유자 친구들과 어울려 부유하게 놀았다. 그 범죄 세계에서 내가 잘 나갔다 등등 계속해서 자신은 좀 다른 존재다. 잘 나가는 존재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전에 이제 정인이 양모 사건을 분석할 그렇죠. 때도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자신이 되게 종교적으로 신실함을 강조하면서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강윤성 역시도 자신의 책이나 글에서 편지 글에서 보면은 자신의 종교적 신실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목사님과 계속 연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종교적 신실함을 이제 스스로도 마치 자기 최면처럼 믿음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불편함은 또 제거하고 예,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과 나는 또 달라.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믿고 싶은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 라면서 가짜 양심을 연기하는 모습 또한 정인이 양모와 너무 비슷한
맞습니다. 흡사한 모습이 보여서 좀 소름 돋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양모 역시도 뭐 우리 공주를 죽게 한 나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라고 하고 바로 항소를 했죠.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들인데 가짜 양심을 연기하는 그런 모습들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답답합니다. 네. 이야기를 할수록.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나르시스트적인 측면은 분명히 열등감에 대한 디펜스, 열등감에 대한 방어로 자기 방어가 생기는 측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책에 반복돼서 나오는 어린 시절에 겪은 경제적 열등감, 이거는 그 어느 정도는 또 사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열등감이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부풀리는 과정에서도 이제 돈이나 어떤 경제적인 여유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타워 팰리스에 곧 들어갈 거다라는 대목도 그렇고, 젊었을 때 고급 외제 바이크를 뭐 좋아했었다, 기타 뭐 친구들이 굉장히 부자다, 뭐 외제차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는 뭐 이걸 좋아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녹취록에서 쭉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돈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윤성이 이번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성범죄로 수감된 이력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범죄의 심리를 볼 때에도 나르시스트적인 측면이 작용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남성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데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서 힘이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런 약한 존재인 여성을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어떻게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미성숙한 시도가 좀 범죄이다라고 해석하는 이론이 있죠. 권력형 성범죄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강윤성도 역시 이러한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살인범 강윤성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강윤성이 이걸 계기로 또 적절한 죄값을 받는 그런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